나는 주미대라 했던 사람이고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이라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서울에 어릴 때 새들어 사는 주인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네 집이고 그 딸이고 그런 집에서 다 제일을 살았어요. 옆에 집에 밑에 집도 다 예수 믿어. 우리만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난 예수 믿는 거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눈도 안 맞춰요. 그러면 학교 가니? 예, 가요. 근데 한 번은 날 불러가지고는 거기 안전에 문학전집 읽어준다고 쏘아가지고 난 별명이 책벌레야.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학교 갔다 가방 딱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 멀찌감치 안전에 문학전집 읽어준다고 앉았더니 딱 읽는데 아 예수께서 가라서 막을래. 아 문학전집 아니잖아 그거. 예수의 책이지. 그랬더니 여기 문학이 다 들어있대. 그러면 조금만 더 앉아있으래. 근데 자꾸 읽는데 내가 알고 이걸 상상했던 문학은 하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안 들어요. 언니 사람 사기쳤어. 예수 주댕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는 에이 기분 나쁘네. 부정 탔다. 부정 탔어.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제 예수한테 걸려가지고. 그런데요 그이는 얼마나 그 날 읽어주려 기도를 얼마나 했고 준비를 했던지 그렇게 읽어주고 나는 쌩 하고 왔는데 이 귀에서 그 사람이 읽어준 성경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는 막 속상해가지고는 언니가 그날 나한테 문학전집이라 쏘겨갖고 읽어준 말이야. 그 귀신 같은 얘기가 귀에서 반이고 나지고 틀림없어리 나네. 그랬더니 아, 미안해 나는 그럴 거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 미안하긴 뭘 미안해요. 그냥 정말로 재수없어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귀에고 밤이 잠깐 들리는 게 아, 미안해.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여기 그 영등포 대방동에 살았거든. 대방동에 살면서 서울 시내를 한강다리 건너서 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근데 날 보고 하는 말이 요 가면 대방교회라고 있대. 새벽 4시 반부터 귀신 들린 사람만 거기 다 모인다고. 거기 가면 귀신을 띈다는 거라. 나는 그 말을 어쩌면 그대로 믿고선요. 아이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나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못됐지 그지?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정신을 차리고 거기 갔어요. 난생 머리 타려고 처음 교회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갔더니요 새벽에 좀 일찍 갔지. 그랬더니요 시간이 되니까는 내가 보니까는 허술한 노인네들이 잠 안 오는 노인네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좀 추우니까는 걸치고 나온 주제가 벌써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 내가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나만 들린 게 아니고 꽤 들린 게 많네. 그러고서 앉았는데 새벽에 딱 시간 되니까 불 켰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요. 난생 처음 갔는데 그래서 부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재수가 더러워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 띌라고 여기 왔지. 내가 부처님 향한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습니까? 아주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냥 막 연불을 막 외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귀신 빨리 띄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불을 끄니까는 야 이제 귀신 뛰는 시간인가 보다 해서 앉았는데 모두 음악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귀신을 어머냐 왜 이렇게 옛날엔 청소하게 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하는 것도 귀신같이 놀고 앉았네. 그러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남학생 하나가 내가 여학교 3학년이랬잖아. 그 남학생 하나가 딱 천주교 미사 드린 것처럼 반 무릎을 꿇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까만 교복을 입고 이야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 육해 공군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깜빡 나가는 멋진 거야. 귀신 뛰러 갔다 그 사람 기도에 혼이 반이 빠져가지고 하참 사춘기잖아. 여학생이고 남학생인데 야 뭐 뒤통수도 멋지게 생긴 데다가 기도하는 걸 내 귀에는 웅변하는 것 같이 들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아이고 난 예수제이들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꽤 애국자도 있네. 그러면서 가는데 귀신지로 가다가 그 사람 기도 들으러 가게 된 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귀를 열게 하시고
기도가 들어오게 하시고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시고. 아,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성경이 학과잖아.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게 했어요. 나는 부처님이 하나님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망하고 잘 되고 하는 건 줄 알았지. 아, 거기 하나님이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은 또 누군지 이건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쭉 보니까 말이지. 나는 맹목적으로 절에 나갔고 부처를 믿었고 내가 중대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흙벽을 집이랬어요. 낮에는 캄캄해요. 전기도 애끼는 안 끼고 학교 갔다 와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벽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지금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재수가 들어와서 예수님 학교 가서 보고 오니까 뭐 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부처님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요. 자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 정말 심령이 이거 헷갈려서 못 살겠다고. 나는 꼭 부처님 믿고 싶고 부처님 제자가 싶은데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헷갈리니까는 만약에 부처님이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라면은 말이에요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좀 이게 좀 나를 믿으라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한 거 염불은 안 하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온갖 고통 전혀 없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여권으로 대를 모아 아미타불 주인 되고 그런 불공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땀을 쫙쫙 흘리면서 내 나름대로 심각하니까 뭐 바알의 제단같이 응답이 없잖아. 그래서 진 땀이 나가지고 한 30분 이상 하다가 땀을 좀 닦고는 거기 기도하던 자리를 피해서 이짝벽을 악박으로 서로 부정 탈까봐 여기는 부처벽이고 여기는 예수벽이야. 이쪽에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요, 부처님 제자 되려고 6살서부터 중대려고 했는데, 이 학교 들어오고부터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럼 부처님도 사람이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시냐고. 내가 너무 헷갈리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거든랑 나보고 그따 부처 믿지 말고 나만 믿더라 이렇게 한번 음성을 주시면 내가 그냥 이쪽 동네로 오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나이 수준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잖나. 그러니까 나는 야 여기도 시원찮네. 그 다시 부처한테 가가지고 저 동네 갔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래 못 참거든요. 간단히 해주시오 빨리. 아유 답답해 죽겠네 정말 너. 이러면서 부처한테 다시 매달렸는데도 소용없어요. 땀만 짤짤 흘리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봐가 아니면 둘 다 때려치우자 그냥 이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쪽에 예수 벽에 다시 가가지고는 저 부처한테 내가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날 위해서 구세주라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었다면요 그게 정말이거든요. 나가 좀 믿을 수 있도록 뭘 좀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해야 안 될 거냐고 이랬더니요 애를 쓰면서 내 나름대로 그냥 이러는데요 우리 학교에 4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4층 예배실에 올라가려면 이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이 계단 앞에 큰 사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진인데 너무 그게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그 사진은 너무 멋있고 좋은 거야. 이렇게 손을 열어가지고는 올라가는 모습이 이치마 자락이 밑에 항상 그게 나는 좋아. 아유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진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예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좀 빨리 좀 보여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게 갑자기 그 내가 늘 좋아하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말이야 휘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봐서 그래서 아이고 예수다 그리고 눈을 탁 떠서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 당장 맡기는 시장 그냥 눈깔을 왜 떠가지고는 이거 없잖아. 좀 참고 기다려볼 걸 마빡을 때리면서 내가 또 후회라고 다시 간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눈 안 뜰 테니까는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왜 치마 자르게 이렇게 움직였냐고.
이러면서도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거는 좀 끈질기게 기도하라 소리지, 하다가 때려치고 말아버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들을 새도 없어. 지가 금방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결국은요, 그 벽에, 내가 기도하는 벽에 빛이 쫙 내려오는데 내가 눈은 절대 안 뜨고 두 손을 벽에 딱 대면서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내 온몸 전율이 쫙 오면서 사람 기절을 하겠더라고. 그때 주님 만난 거죠. 그리고 완전히 개종하고 부처에 대한 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근데 오늘 내가 주의 종이 됐어.